오늘은 양손 가득히 잡히는 허리살, 쉽게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러브 핸들과 이별하는 방법, 사이드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를 옆으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.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으로 위치해 주실게요. 손은 우리 오른쪽 골반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대로 골반 위로 업 올려주실게요. 후 골반을 더 높이 끌어올려 주셔야지 옆구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세요. 다시 다운 업 후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다운 우리 이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한 다리 한 다리 포개어줄게요. 무릎 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또 동일하게 팔꿈치 바닥 밀어서 골반을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. 다시 다운.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위로 업. 후 어깨 빠지지 않게 옆구리 더 힘 집중하세요. 다시 다운. 업. 후. 끌어올리고 내려올게요. 천천히 다운 내려와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바닥 더 밀어서 골반 위로 업. 다시 다운. 업. 다운. 골반을 더 높이 끌어올려주면서 옆구리 힘. 다시 다운.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두 발 포개서 동작해볼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밀어내서 골반 위로 와. 다시 다운. 업. 후. 다시 다운. 업. 골반 더 높이. 다시 골반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으셔서 마무리해주실게요.